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라는 식당입니다. 아, 이 집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옛날 그 향토 음식을 가능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인데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몇 가지 메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최대한 제주에서 나는 것들로 조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친척뿐만이 아니라 아버지, 어머니, 지인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. 그런 거 이제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네. 보통 향토 음식점 대표라고 하면은 뭐 갈치조림도 있고 하지만 저희 우럭조림은 제주도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향토 음식입니다. 저희 우럭조림에는 저 제주산 콩이 이제 그 양념 안에 들어가는데요. 해서 그 양념이랑 같이 드시다 보면 좀 다른 가게하고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. 네. 이 조림은요, 제주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아이고 저거 그냥 옛날 추억을 떠올리시는 그런 반찬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듬성듬성 콩이 보여요. 콩이 생각보다 별로 콩이 안 커요. 제주에서 콩 농사를 지으면 이상하게 알이 작아져요. 제주도 땅이 수분이 다 빠져버리는 화산의 토질이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. 그래서 콩이 작다 보니까 오래 안 불려요. 불리지 않고 콩을 볶아요. 콩이 좀 씹히는 맛이 좀 있습니다. 약간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. 그 제주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. 아유, 그리고 이거 이 황금어장이 제주도 토박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집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고 돋깨기적. 네. 고기를 이제 꼬치에 끼운 걸 우리나라에서는 산적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 돋깨기적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사 때 뭐 해봐야 한 대여섯 개 정도 만들어서 상에 올릴 거 올리고 우리가 이게 음묵한다고 하잖아요. 제일 기다렸던 게 고기거든요. 근데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봐야 이거 반 개도 못 먹는 거지. 이거 한번 넉넉하게 푸짐하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거든요. 진짜 이거 옛날 생각이 나요. 네. 한치물레, 여름바다의 상징이죠. 제주 여름바다의 상징, 한치입니다. 한치를 썰어준 그 채 두께처럼 채소도 그 두께에 맞춰서 딱 썰어주셔야 되는데 절묘하게 그렇게 딱 맞추셨어요. 그래서 따로 노는 재료가 없어요. 입안에 들어가면 다 같이 아삭거리고 쫄깃거리고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고 제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된장을 베이스로 해서 된장 국물로 물레를 만들어줍니다. 고추장 빨갛게 만들어서 고추장, 고춧가루 많이 넣어준 물레는 제주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주 사람들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있는 옛날 음식들을 가능하면 그 옛날 방식 그대로 표현하는 집이거든요. 밑반찬도 보면 여름이라서 자리 지진 거 이것도 제주도 방식으로 이제 바싹 지진 거죠. 우미, 제주도 여름바다에서는 빼놓지 않고 한두 번씩 꼭 해먹었던 우무묵이죠. 반찬부터 하나하나가 제주스러움을 그대로 담아내는 집이라서 이 집이 토박이들한테 인기를 얻는 집입니다. 가장 제주다운 제주 향토 음식을 느끼고 싶으시면 이 집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